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당을 깨고 있는데 지금 온 곳은 카야 미와의 사당이고요. 물에서 나타난 방패라는 뭐 이상한 이름의 시련이네요. 아이스메이커로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는 뭐 눈 맞추면 그냥 끝날 것 같아서 바로 잡아줬고, 방패가 어딨지? 보물상자 바로 열었습니다. 고대 코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면. 점프를 안 하지. 어디가? 자, 점프. 잡고. 아, 짧네요. 잡고. 뭐지? 뗏목 타고 가야 되는 건가? 보물상자 하나 더 있습니다. 왕가의 검. 일단 얘는 두고 반대쪽으로 올라왔고요. 아까 잡아서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나 봐요. 없네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여기까지는 되는데 다시 올라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나가죠. 아이고. 시계를 떨어뜨렸더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구간에 왔으니까 테리한테 아이템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래봐야 뭐 화살밖에 살 게 없죠. 잘못 눌렀어. 이런. 사사. 와우. 화살 사고. 화살 샀고요. 원기 장수풍뎅이가
있나? 하나 남았네, 하나. 이런. 자, 마법관 주위에 뭐 먹을 거 있나 둘러보고 있고요. 어떻게 박스 하나도 없어. 이 아저씨 뭐 파시나요? 나미카 오즈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한다. 사탕을 깬다. 이동한다. 이런 심해 시련 중급이네요.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요리 만든다고 생각만 하고 그냥 와가지고 요리도 별로 없었는데. 칼은 가디언 나이프 좀 쓸까요? 남아 돈은 이럴 때는 왕가의 양손검 좀 써주죠. 그냥 이걸로 잡지 마. 살짝 돌아서 어이구 점프가 타이밍이 좀 느려가지고 안됐습니다. 과외전골 하나 먹고 돌아왔을 테니까. 벌써 요 패턴인가? 창인가? 좋았어. 어디죠? 도는 건가? 에너지 본가? 됐다. 아이고, 타이밍 놓쳤어요. 요정이 세 마리. 오고, 아이고. 리자 씨도 부러졌네.
그래, 소호해방패. 어, 화살이 없구나. 왕가의 화살로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됐다. 아이고, 식은땀이. 고대의 샤프트 나사랑 요거 가디언 X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양손검이 없어도 되겠다. 그냥 나가죠. 요정 한 마리래. 이렇게 또 두 마리였나요? 써버렸습니다. 시간 날 때 또 채우러 가야죠 뭐. 증표 얻고 나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미로 주위의 사당으로 갈게요. 이건 참면은 음매승어 잡으러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보호구 업그레 다 못해서 뭐 일부밖에 안 하긴 했는데. 어, 힘 조절 이름부터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걸 타고 내려가야 되나 싶은 느낌이긴 한데. 자, 힘 조절이라고 하니까 뭔지 망치 같은 거 줄 것 같은 느낌? 그쵸? 일단 뭐 횃불이 제일 무난하니까 버리고. 망치 없고요. 얘가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아이고, 조정해야 되는데. 자, 대충 받고. 둘, 셋, 대? 가지도 않네요. 아까는 너무 세긴 했는데 아이고, 방향이 또 너무 틀어진 것 같은데.
내 구도가 업이긴 한데 잡고 됐어. 맥스로 찍었고요. 너무 세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맞는데 네 대만 할게요. 아, 네 대로는 저기 단상까지 안 올라가네.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됐다. 다섯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끝이야? 아, 옆에 열렸네. 열린 거야. 원래 있었던 거야. 아하. 안 던져. 철해머 이번 거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타임도 걸고. 맥스로 찍었고요. 올라가면 밀겠죠 뭐. 올라가면은 왠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타임도 걸고 올라갈게요. 근데 왜 보물상자가 없니? 이쪽 길이 하나 더 있네요. 뭐야 여긴? 알아? 철의머를 하나 더 고. 여기는 뭘 맞추는 거야? 뭐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처음에 철에 부서졌고요. 이 상태면 못 넘어가는데. 방향은 맞았고 힘이 문제인데 아까 다섯 대 쳤으니까 이번에도 다섯 대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씨. 어라? 다섯 대 갖고 안 되나? 네. 최대치 너무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고요. 본의 아니게
맥스치가 돼버렸네요. 또 나갔어요. 네 대 때리고 다섯 대. 그때부터는 점사로 해야 되겠네. 안돼 안돼 안돼. 아 또 맥스야. 안돼 안돼. 그냥 뽑아버리지 뭐. 이러다간 철의모가 먼저 박살 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고. 아이고 애매하네요. 애매해. 좀 아래서 칠까나. 이렇게 하면은 저 넘어가고 요 방향인데. 헐. 너밖에 없다. 아 아니야. 아이고 방향 조절하다가. 네네 한 대만 더. 아 기둥에 부딪혔어요. 양손검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가. 둘 셋 넷. 어, 또 부셔졌어. 다섯 대. 아, 도착도 못했네요. 철의모는 다섯 대면 충분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위치가 안 잡혔는데 시작하면은 또 시간 없다고 대충 보낼 것 같아서. 아 취소 눌렀는데 막 맥스가 또 들어갔네요. 아이고 캔슬이 마지막 거 캔슬이 안 됐어.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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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그래 바닥에를 꽂혀라. 아무래도 왕가의 양손검이 박살날 느낌이니까 이번에 안되면 다음 기회 느낌으로. 어 됐어. 아 근데 방향이 아니다. 방향이 아니야. 아 짜증. 지금 미로 추위의 사당인데 여기다 그냥 상자 하나 표시해놓고 나중에 다시 오는 걸로 할게요. 안 될 것 같네요.
시간만 계속 잡아먹고 있어서 철에 뭐 들고 오겠습니다. 뭐 이래놓고 또 안 오겠죠.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